그러면 여러분들끼리 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황태포를 자른 게 있고, 황태 껍질이 있고, 황태 길쭉하게 자른 건 뭐라 그러나요? 황태 길쭉하게 자른 거. 그거 세 가지 중에 같이 앞에다 놓으면 어떤 걸 먼저 먹을지. 내기 갑니다, 내기. 첫 번째, 황태 껍질. 두 번째, 황태 포 자른 조각. 세 번째, 황태채라고 하는 거 맞죠? 맞추면 황태를 딸한테 주죠. 황태포가 있고 황태채가 있습니다. 세개다 먹긴 할 겁니다. 세개다 먹기는 할 건데, 어떤 걸 먼저 먹을 것 같은지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네, 잠깐만 기다려. 슈퍼챗 나왔습니다. 슈퍼챗.
자, 준비가 됐습니다. 저렇게 누워있는 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위에서 내려 조금 옆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약간 위에서 봐야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콧물이 아직까지 나오네요. 자. 아, 선택을 바꾸실 분들은 황태 각가지의 비주얼을 보시고 바꾸셔도 됩니다.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태채입니다. 다음 황태포 조각. 다음 황태 껍질입니다. 따야는 심각해졌습니다. 배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배치는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나야, 먹자. 먹어. 먹자. 먹어. 먹어. 먹고 싶은 걸로 먹어봐. 먹어. 먹자.
가까이 놔줄까? 이거 하나씩 밀면 또 반칙이 될 수도 있잖아. 온다. 네, 먹자. 집어주면 먹기는 할 건데, 그럼 이제 집어주고서 어떤 걸 먹는지 어떤 걸안 먹는지 봐야 되겠네요. 집어주면 먹기는 합니다. 자, 이리 와봐. 이번엔 이거 이번엔 홍태포 다시 황태채 황태 껍질
다시 황태채. 황태포에는 살을 떼내면 황태채가 되고, 그럼 황태 껍질도 있고 그러네요. 껍질 안 먹어? 지은님 패. 아, 아니네. 그만 먹을까? 마지막 남은 거 먹기 귀찮아서 안 먹는 거지. 잘라줘야 먹을 거지. 뜯어줘야 먹을 거지. 더 작게, 더 작게 잘라줘. 자, 다 먹었어 이제 껍질. 알았어. 마지막에 남은 게 황태포니까. 황태포 선택한 사람이 진 거네요. 한 번만 더 권하고 안 권한다. 자.
한번 먹을래? 먹어. 먹어도 돼.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마지막 남은 거.